우리 그냥 소송 접고 좋게 합의하자. 내 인생 30년 낭비했어. 나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 없어. 나는 필요 없고 내 돈은 필요 있고. 그래. 나 꼭 돈이 필요해. 엄마가 돌아오니까 이번엔 아빠가 나가시게요? 참, 어떻게 보면 이런 천생연분도 없는데. 평생을 돈 때문에 죽도록 싸우다니. 헤어질 때도 돈 때문에 시원하게 갈라서지도 못하고. 참 아름답다. 훌륭하다, 우리 부모님. 넌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? 백화점은? 나 설마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어.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을 리가 없지. 알았어. 그놈의 돈 내가 왕창 벌어다 줄게. 그럼 되지? 끊자. 술을 끊으면 주장미가 아니지. 얘기 좀 하자. 그럼 뭐 술이라도 한잔할까? 나랑 할 얘기 없는데. 나 때문에 백화점에 세고당했다면서? 됐어. 신경 쓸 거 없어. 부모님 일도 들었어.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.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. 보상? 당연히 내 쪽에서 책임질 일을 책임지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. 됐다고. 가라고. 장사 방해하지 말고. 손님도 없구만. 그러지 말고 나랑 잠깐 좀 가. 손님이 없으면 기다려야지. 그래야 닭 한 마리라도 더 팔지. 하긴 네가 파리 날리는 가게 지키는 주인 심정을 알겠어?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줄 서는 너네 병원하고는 사정이 달라도 한참 다른데. 그럼 내가 팔아줄게. 여기 있는 거 다 줘. 장난해? 장난 아니거든? 내가 치킨이나 판다고 내 시간이 치킨 몇 마리 값으로밖에 안 보여? 더 이상 너한테 내 귀한 시간 낭비하기 싫어. 주장미, 나는 널 생각해서 지금 내 생각해줄 거 없어. 겨우 너한테서 벗어나서 내 진짜 삶을 찾았으니까. 그만 가줘.